안녕하십니까. 영찬입니다. 이번 시간에 저번 주에 했던 거 복습해보죠. 페이지 352페이지 합유죠. 자, 개념은 뭔가요? 동업자 같은 조합의 소유형태가 합유고요. 내용은 합유 지분을 처분하려면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합유 지분은 상속도 되지 않고 합유물은 분할하지 못한다라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합유 지분은 존재합니다. 그다음 합유물에 관한 모든 사항은 공유와 마찬가지다. 그래서 합유물에 관한 보존 행위 단독으로 이용 계량과 같은 관리 행위 과반수로 처분 변경은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죠. 그다음에 354페이지 뭐가 나오죠? 총유가 나오죠. 개념 뭔가요? 교회나 종중과 같은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 형태를 우리가 총유라고 하는데, 총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지분 자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분이 없으니까 지분을 처분한다 못한다 논할 이유도 없는 거고, 지분이 상속될 리도 없는 거고, 따라서 지분 자체가 없으니까 그 교회나 종중에 구성원이 되면 당연히 권리를 갖게 되고요. 탈퇴하게 되면 권리가 없는 거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교회 신도로서 탈퇴하게 되면 그 재산은 잔존, 남아있는 교인들의 총유가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요. 다만, 탈퇴한 교인이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탈퇴한 교인들의 총유가 된다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총유물에 관한 모든 사항은 사원총회 결의를 통한다. 다시 말하면, 보존행위든 관리행위든 처분행위든 총유물에 관한 모든 사항은 다 사원총회 결의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357페이지 오시면 용유물권 지상권 있죠? 자, 개념입니다.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남의 땅을 쓸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지상권이라고 하고요. 지상권의 객체는 토지입니다. 토지에 대한 권리고요. 그 토지는 한 필지 토지 이외라는 것은 아니고 일부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359페이지 오시면 지상권의 취득, 원칙은 설정 계약과 등기를 함으로써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흔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법정 지상권이 흔하고요. 법정 지상권에 대해서는 특수 지상권 따로 공부하게 되는 거죠. 자, 360페이지 존속 기간입니다. 일단 최장 기간은 무제한이다. 따라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영구 무한의 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고도 유효하다는 게 판례 입장이고요. 최단 기간이 보장되는데 어떻게 보장되냐면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죠.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최소한 30년이 보장이 되고요. 일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15년,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5년이 되는데 만약에 지상권을 설정 계약을 하면서 존속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30년, 15년, 5년짜리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존속 기간도 약정하지 않고 지상물의 종류도 약정하지 않았다면 중간치기인 15년이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361페이지 하단에 계약의 갱신과 존속 기간이죠. 일단 존속 기간의 만료로 소멸되면 지상권자는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요. 거부당하면 지상권자는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게 되는데, 이 지상물 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지상권 설정자가 거부하지 못하죠.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 지상권자가 지상권 설정자에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은 원칙이 아니라 예외라는 거죠. 따라서 특별한 요건이 필요해요. 첫째,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유로 소멸하게 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상 회복해야 되고요. 두 번째, 갱신 청구했다가 거부당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존속 기간의 만료로 소멸됐더라도 바로 갱신 청구 없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363페이지 오시면 지상권 효력입니다. 일단 점유권도 있고 지상권도 있죠. 따라서 점유 보호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고요. 지상권에 관한 물권 지상권에 대한 물권도 청구권 행사도 가능하고요. 또 상린관계 관한 규정도 적용이 된다. 왜냐하면 상린관계란 부동산 서로 인접한 부동산 간의
이용을 조절하는 관계이므로 그 부동산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지상권자에게도 상린관계라는 규정이 적용이 되죠. 그 다음에 지상권의 처분인데, 일단 건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은 별개의 독립된 물권이기 때문에 부정성, 수반성이 없어요. 따라서 건물의 소유권을 처분한다 그래서 지상권이 자동으로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건물 등이 멸실돼서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 소멸된다 그래서 지상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닌 거죠. 따라서 지상권만 독립해서 양도할 수 있고요. 담보 제공할 수도 있고 지상권자는 스스로 임대할 수가 있는데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상권자는 지상권 설정자의 동의 없이도 자유롭게 양도, 임대, 담보 설정할 수가 있는데 이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364페이지의 지료지급의무인데 일단 지상권 원칙적으로 무상입니다. 따라서 지료지급에 관한 특약이 존재해야 지료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지료지급에 관한 특약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죠? 등기가 필요한 거죠. 조심할 것은 만약에 지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2년치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상권 설정자가 소멸 청구할 수 있고 소멸 청구하게 되면 지상권은 즉시 소멸하거든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2년간이 아니라 2년치라는 점. 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2년치 해야 된다는 점이죠. 따라서 전 소유자가 못 받은 돈과 내가 현재 소유자인 제가 못 받은 돈이 합산해서 2년치가 되더라도 소멸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366페이지입니다. 자, 지상권이 소멸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원상 회복해야 됩니다. 따라서 건물이 현존한다면 철거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상권 설정자는 토지 소유자는 때려 부수느니 나한테 팔라는 의미에 대해서 팔라는 의미에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이 지상물 매수용권도 형성권이기 때문에 지상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끝입니다. 자, 368페이지 유익비상한청구권입니다. 자, 지상권과 같은 용익물권은 직접 지배권이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사용 수익해야 되고요. 따라서 필요비 상한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유익비 상한은 청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한 지상권에 관한 내용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369페이지입니다. 특수지상권이죠. 1. 구분지상권. 땅 속의 특정층, 공중의 특정층이나 설정하는 토지사용권 우리가 구분지상권이라고 하고요. 구분지상권에 대해서는 두 가지만 주의하시면 돼요. 첫째,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가 없다. 두 번째, 토지 소유자 외에 다른 권리자가 있다면, 다른 권리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다음 370페이지 분묘기지권이죠. 개념은 뭔가요?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데,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권이기 때문에 판례를 검토하는데, 자, 우리 판례는 이러한 분묘기지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넷 중에 한 가지 원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첫째, 토지조의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묘를 쓰든지, 아니면 무단으로 묘를 쓴 경우에는 20년 지나게 되면 분묘기지권을 취득 시효하든지, 아니면 분묘가 있는 토지를 거래하면서 분묘 처리에 관한 특약이 없든지, 아니면 분묘가 있는 토지가 경매가 되든지, 네 가지, 넷 중에 한 가지 사유가 필요하고요. 그다음 요건은 공분이 있고 시신이 존재하면 됩니다. 자,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권이기 때문에 등기할 수도 없고 등기할 필요도 없고요. 공분이 있고 시신만 존재하게 되면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게 되고요. 내용 및 효력인데 일단 분묘기지권 효력에 미치는 범위는 봉분, 밑바닥 땅뿐만 아니라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에서 주의 공지까지 확장이 되는데 유의하실 것은 단본 형태든 쌍본 형태든 합장할 수가 없다.
그다음에 존속 기간은 약정 기간이 있으면 약정 기간 동안 존속하게 되고요. 약정 기간이 없다면 수호하고 봉사하는 한 계속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그다음에 치료인데, 자, 과거에 우리 판례가 치료는 청구할 수 없다라는 것이 판례의 기본적 내용이었는데 작년에 판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는 치료를 청구할 수가 있고, 그 청구한 때부터 분묘기지권자는 치료를 지급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 매매로 분묘기지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치료를 지급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374페이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죠. 일단 건물이 존재하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데 매매, 기타 사유로 달라지게 되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건물은 무허가든 미등기든 상관이 없고요.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아야 되는데 언제 같아야 되느냐? 매매, 기타 사유가 있을 때 같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그 다음에 그 매매, 기타 사유에서 기타 사유는 나머지 개념이니까 너무 많죠. 그래서 안 되는 거. 분묘기지권이 아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를 기억해 두시는데 첫째 환지 처분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두 번째 원인행위의 실효,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토지가 공유인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기본적 효력은 일반적 지상권과 같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기 때문에 등기하지 않아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순간 건물 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다만 이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 양수인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법률 규정이 없이 등기 없, 법률 규정에 따라 등기 없이 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처분하기 위해서 등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민법 187조의 단서 규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양수한 사람은 토지에 대해서 법정지상권을 아직 취득하지는 못한다. 그래도 건물을 철거당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도인인 전 소유자의 아직 법정지상권이 있고요. 양수인은 그 양도인을 대위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지상권 설정 청구가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건물 철거당하지는 않고요. 다만 사용 이익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378페이지 법정지상권에서 1. 전세권 설정 후 법정지상권입니다. 전세권이 설정된 후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법정지상권이 발생하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만 잊지 않으시는데, 요 전세권이 설정된 후에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전세권자가 아니라 전세권 설정자라는 거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입니다. 자, 일단 개념은 건물이 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데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는 거죠. 언제 건물이 있어야 되느냐? 저당권 설정시다. 언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아야 되느냐? 저당권 설정시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저당권 설정시에 건물이 있었다면 무허가든 미등기든 따지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저당권 설정 시에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다면 저당권이 실행될 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법정지상권 인정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판례로서 따로 암기해야 되는 것이 있다. 뭐가 있습니까? 첫째, 도토지, 대지와 건물이 함께 매매된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거 외워두시고 두 번째, 토지와 건물의 공동 저당이 설정된 후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두 가지 판례는 외워두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자, 384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담보지상권이 나오죠. 자, 담보지상권이라는 건 뭔가요? 나대지, 빈 땅에다가 저당권 등을 설정하면서 대출을 해주는 경우에 금융기관은 건물을 못 짓게 하려고 담보같이 하락을 막기 위해서 그 토지의 지상권도 함께 설정하게 되는데 이게 우리가 담보지상권이라는 거죠. 자, 주의할 점두 가지인데 첫째, 담보지상권이 설정되더라도 여전히 그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이지 담보지상권자인 금융기관이 아니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담보지상권도 소멸하게 된다는 거두 가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거 복습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 385페이지 시효권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